앞에 오토바이 가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잘 보이네요. 근데 한 손에 왼손에 야 담배 딱 하고 어 이게 되나? 이렇게 핸드폰하고서 요 저는 안 되는데요. 담배를 여기다 끼고 그리고 핸드폰을 저 담배 끊은 지가 한 4년 돼 갖고요. 저는 지금 담배 어떻게 잡는지 잘 모릅니다. 사이드 미러도 없고. 아! 오른손 한 손으로 잡고 가다가요.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예, 네, 우리 김가희 PD가 지금 오전에는 저 옆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으악! 아, 이때 핸드 잡네요. 불박차는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갔답니다. 켜고 왼쪽 깜빡이 틀고. 근데 불박차도 빨간불에 그냥 통과할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멈추려고 그러셨다 그랬지만 속도가 좀 있어서요. 아니,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변경을 하는데 상대 차가, 예. 사람이 저기 오고 있네요. 건너편에. 이번 사고,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해 차량일까요? 1. 경찰은 이럴 때 앞뒤 관계라고 그럽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걸치고 있으면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이기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2. 블박차가 먼저 차로 변경 들어갔죠. 다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 급히 피하면서 당연히 깜빡이 없이 깜빡이 켤 손이 없었어요. 깜빡이 없이 들어왔기에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블박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 전방주시 태만으로 그리고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아 손이 길면 되겠구나 그게. 저는 손이 손가락이 작아서 저는 안 돼요. 핸드폰 잡으면 딱 돼요 딱. 근데 여기서 담배까지 이렇게 물고 이렇게 보면서 그 담배는 언제 피우지? 아, 이게 거치대에 있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아, 거치대? 네. 아,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거치대네, 거치대. 담배 손에 들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네.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 2%.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 98%. 아니, 블박차가 신호위반에 출발을 그냥 통과하려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속도로 보면은 좀 위험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블박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두 개 차로 넓어져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한 3분의 2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슉 들어오면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고요. 과실은 100대 0이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항상 진로 변경할 때 앞차와의 간격을 좀 두고 들어가야 좋죠. 그래야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오면 빵이라도 해주거나 내가 멈추거나 하죠. 그래서 오토바이 100% 잘못은 아니지만 블박차가 바짝 따라가면서 진로 변경한 거 네, 그거 한 20내 30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들의 98% 의견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